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밥을 깐다. 네, 밑밥을 까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밑밥을 까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우리는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죠. 그리고 손님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 친구들, 그다음에 어르신, 후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처럼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에게 어떤 조언을 듣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 그리고 장사를 하신다면 고객이 나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대화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조화롭게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운함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미안함도 생기고, 고마움도 느끼고, 얄밉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장사를 하기 전에는 영업하는 일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여러 직장을 거쳐가면서 여러 영업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배인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화 기술입니다. 사실 대화 기술이라는 건 배운다고 해서 바로 습득된 그런 기술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처럼 내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는 그런 단기적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게 되니까 내가 그 기술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이 대화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 기술을 배우려고 열심히 행동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지만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배우는 당사자도 대화 기술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전체를 다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여러 대화 기술들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배워놓게 되면, 그리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화를 할 때 활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크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 나를 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조금만 하시다 보면 습관화가 되거든요. 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대화 기술을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해서 이 대화 기술을 체득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몇십 년 동안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장사를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분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분은 그 업계에서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밥을 깐다. 네, 밑밥을 까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밑밥을 까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쿠션, 폭신폭신한 어떤 베개나 받침 같은 거를 얘기하죠. 얘기를 할 때 먼저 쿠션을 넣는다는 겁니다. 폭신폭신하게 밑밥을 깐다는 거죠. 조금 밑밥이라고 하니까 저렴하기도 한데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밑밥이라고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쿠션 화법은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대화 기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기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장기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기술이죠. 괜실 번죄 봐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 괜찮으시다면, 실, 실례합니다만, 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죄, 죄송합니다만, 봐, 바쁘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문장은 모든 대화에서 통용할 수 있는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플레인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두 분의 대화에 끼어들 때, 어느 한 사람을 옹호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비하할 때,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쿠션들이죠. 장사에서는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밖에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죄송합니다입니다. 물론 내 마음속으로 이 손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것도 있겠지만 없더라도 이 쿠션을 넣어주세요. 받아들이는 손님은 이 첫인상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그 짜증보다도 죄송하다고 하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짜증이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고 뭐라고 하는 손님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손님은 사이코죠. 죄송한데 손님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요 밖에서 잠시만 앉아 계시면 제가 자리가 나는 대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몇 분인지 여쭤도 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메뉴를 좀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상황에서도 이 여러 쿠션들을 넣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데도 있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요청사항에 있어서 수정을 하거나 또 다른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도 분명히 이 쿠션 화법들은 좋은 작용을 합니다. 내가 부탁을 할 때도 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실 때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거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 기본적인 화법들이지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받을 때 기분이 나빠서 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번거롭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에게 미리 이런 쿠션을 넣어서 나에게 요청이나 부탁을 했을 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쿠션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허울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이미지는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 우뚝 솟아있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미소, 미소와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괜실번죄바 꼭 명심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1%가 99%가 되도록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